의복수와 옷의 옷복 비록수 아칼악 여지필착이니라. 줄여 갈지 반드시 필 부틀착 이불착도 되겠습니다. 의복수학이라도 여지필착이니라. 자,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의자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옛날 한복 우쪼거리의 모양을 우쪼거리의 기세 모양을 따서 만든 자로 옷의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옷복. 자, 여기에서 이제 다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 말 그대로 밤에 뜨는 달 해가지고 달월 뭐 세월월 할 때 달의 뜻과, 두 번째는 고기 육변이 변으로 변했을 때, 이때는 약간 붙여 쓰는 게 아니고 약간 띄어 쓴다 그랬죠. 예. 고기 육을 변으로 쓰일 때는 육달월로, 이때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주자를 여기에 쓰이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서 쓰인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요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주자에다가 뭐 딸을 뽑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음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형성문자가 되겠습니다. 복자는 이것도 사람, 이것도 사람, 이것도 사람의 손의 모양이죠. 이것도 사람. 사람이 위에서 사람을 억누르는, 누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느리다, 또 이렇게 데리고 있다, 몸에 붙이다, 뭐 붙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배가 쓰여가지고, 원래 이 복자는 배의 양 옆구리에다가 붙이는 널빤지의 뜻이었습니다. 양 옆구리에 붙이는 널빤지의 모양을 그린 자인데, 이것이 몸에 붙이다, 뭐 복무, 여기 보면은 옷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직무나 직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 그 다음에 복장할 때, 뭐 옷을 입는다 할 때, 입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의복수학은 아까 앞 글귀에서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여지필착. 착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양양 해가지고 눈목자 해가지고 양에 이렇게 뿔 밑으로, 양을 보면 눈알이 톡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양의 그 뿔 밑으로 눈알이 붙었다 해서 붙을착 있고요. 원자는 이게 우리가 이게 뭐 나타날 저로 이렇게 알고 있는 자인데, 요자는 상날철자에다가 이게 여기 뭐 저 요 자자는 저기 맨 앞자에서 얘기했다시 풀을 이렇게 포겨 쌓아놔 가지고 밑에 불을 땡기는 그런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풀의 섬유로 만든 그런 옷가지를 갖다가 의복,
섬유, 풀로 만든 옷을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입다라는 뜻도 되고, 이자는 원자가 저자가 되겠습니다. 저자로도 읽고 착자로도 있습니다. 착. 그러니까는 저자로 읽을 때는 나타내다. 나타내다 할 때, 저자 할때 우리가 나타내다, 나타나다 뭐할 때는 저로 읽고, 입다, 붙다, 붙이다 할 때는 착자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착자로. 원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 수확이라도 여지 필착이니라. 의복, 우리가 입는 옷을, 복장을 의미하겠죠.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여기를 악할악자로 했는데 나쁠악자도 됩니다. 주시면, 여기 지자는 의복이 비록 나쁜 것, 전체를 가리키는 문장이죠. 비록 나쁜 옷을 주더라도 반드시 입을지니라.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어머니, 부모님이 주시는데 안 입으면 안 되겠죠. 입지 않으면은. 옷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옷의, 옷복, 띠대. 여기서는 이제 여기 가죽 협자가 들었으니까는 가죽신 해자가 되겠습니다. 말물, 이를 실, 말물, 찢을 열. 그래서 의복 대해를 물실 물열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복자는 앞 시간에 익혔고요. 띠대자. 이 자도 상명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띠에 여러 가지 장신구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띠의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됐고, 밑에 이 글자도 요거는 이제 수건건, 이거는 덮을며. 자, 이거는 수건건이니까는 이렇게 헝겊,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이렇게 길쭉한 헝겊을 갖다가 헝겊 천쪼가리라 그랬죠. 천을 갖다가 겹쳐서, 수건건을 이렇게 겹쳐서 모양 꼴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뭐 지금이야 가죽건이 뭐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드물고 귀하니까는 천쪼가리로 이렇게 허리띠를 한 적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띠대자가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가죽신 해도 요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가죽이라는 뜻에다가 요거는 이제 음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원래는 홀. 옛날에 임금이 있는 궁전에 드나들 때 제후들이 옥으로 된그 이렇게 요렇게 생긴 모양, 이런 패를 들고 이제 드나들던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 음이 같아서 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신 해자는 우리가 일반 신고 있는 구두처럼 위를 이렇게 쫄라매는 끈이 있어가지고 잘 벗겨지지 않게 만든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신 해.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실자. 이를 실자는 지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수에다가 세월의 형태,
각 공문에 보면은 원래 손 숫자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 다섯 개 모양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 손 숫자의 약형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손에다가 요건 손에서 쥐고 있던 물건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의미해서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손에서 벗어난 물건을 의미해 가지고 잃어버리다 잃다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잃다 잃다 잃어버리다. 그 다음에 이제 찌질열 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벌릴 열자 뭐 줄열자라고도 하는데 여자는 다시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원래 이자로서 앙상한 뼈알로 이렇게 쓰이는 자로서 저게 원래 백골의 시체 시체의 백골을 의미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변형자가 요렇게도 쓰이고 요렇게도 쓰이고 하는데 우리 죽을 사자를 보면은 요렇게 쓰이잖아요. 이게 앙상한 뼈알에다가 이게 사람 사람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어미 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것만 딱 따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사람 사람이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앙상한 뼈 알이란 칼로서 살 다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벌리고 뼈만 이렇게 남겨놓은 형태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벌릴 열자는 칼로서 살 몸에 붙어 있는 살을 다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기게 한 걸 갖다가 의미하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살을 발라내는 것처럼 옷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 찢어버린 그래서 찢어버리다 찢을열 찢어지다 뭐 이런 뜻을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원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명사죠. 전부 다 명사를 나열한 겁니다. 의복, 옷과, 그죠? 허리띠와 가죽신은 잃어버리지도 말고 찢지도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어렵게 이렇게 구해서 주셨으면은 물건을 잘 간수를 해야 되겠죠. 잃어버리거나 찢어서 훼손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번 시간 전체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음식 수확이라도 여지 필식이니라.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여지 이것을 주시면 나쁜 음식이 되겠죠. 반드시 먹는다. 음식이 비록 나쁘더라도 주시면 반드시 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음식 친전에는 물출기성하라.
어버이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물줄 기성하라. 그릇 소리를 딸그닥 뭐 빡빡 하는 이런 그릇 소리를 내지 말라 이거죠. 다음에 의복 수확이라도 의복이 비록 나쁘더라도 여지필착. 자, 여기서는 이제 두툴착보다 이불착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반드시 입는다. 자, 의복 대행을 물실 물렬하라. 의복 옷과 허리띠와 가죽신을 물실 잃어버리지도 말고 물렬 찢어버리지도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